돌아온 불량 학생 장찬진 인사드립니다. 우연히 쓸만한 총각, 자 김원호 인사드립니다. 너무 예뻐. 누구신데요? 유영자입니다. 보누라바를 불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귀엽고
알고 만만하십니다, 어르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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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, 여유가 있어. 딱 받은 다음에 한 흡시고. 근데 이 지금 부르신 노래가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인데, 그, 이 노래의 뜻이 뭔지 아시나? 그렇지? 그래 말이야. 그 아직 모를 텐데, 그냥 그렇게 그냥 노래 기분을 잘 내시네. 그러면, 아이고, 이왕이 내킨 김에 하나 더 뭐 할까? 하나 더. 번지 없는 주막이야. 야, 이거 참이요. 이거 사람 참이요. 답변하기 곤란하게 하네. 번지 없는 주막? 번지 네. 없는 주막. 이 노래가 말이야, 의미가 참 많아요.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뺏기고, 아주 아주 어렵고 아플 때 저 북한도로 만주로 이렇게 참 나라를 버리고 그 방황하면서 부른 노래거든. 그때 뭐 이현세의 그걸 벌써 아시나 그래? 그 뭐 그거 참 대단하신 분이네. 자 그럼 번지 없는 주막 한번 불러봐요. 시작. 있던 분들이 다 벌거벗고 뛰어나온다. 뭐 저 오시겠소 떠나간 사람아. 그 들어올 때 보니까 저기 저 사철나무 밑에 총각 하나 울고 앉았더니 그 총각이구나. 아, 나 이게 참네. 저 다른 분도 다 가시라 그래. 어? 우리 여기서 끝낼 테니까 이왕 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자. 나 뭐 이게 참네. 그죠? 하나 더. 좋아 좋아 좋아. 이별에 부산된 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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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사람 삭신을 누르는구나 삭신을 누르게 그냥 이별에 부산된 거장 야 이게 또 얼마나 아픈 노래야 그게 그지 뭐 6.25라고 하는 한국전쟁 다시는 있었어서 안 되거든 근데 그때 그 실마리가 그 노래인데 어른께서 또 언제 6.25를 겪으셨나 그래. 나 이거 참 사람 환장하겠네. 아, 어쨌거나 한번 해봅시다. 시작. 보스비가 소리도 없이 입에 슬픔 붙은 거자. 잘 가세요. 잘 있어요.
어르신하고 내가 놀라고 덤빈 내가 잘못이지. 아 근데 이별의 부산장보다도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하네 그렇게. 근데 왜 이런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?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직접 들려드리려고 엄마한테 배웠어요. 똑 떨어진다 똑 떨어져.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신 노래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 노래를 배웠답니다. 참 정말이야 정말. 야 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? 아이고 저기 계셔. 예 아이고 박수 보내주시죠. 뭐 정말 이 손녀가 이거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즐겁게 해드리려면 그 어려운 노래를, 노래라는 건 가사 외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? 근데 가사 하나 들리고 그렇게 하네. 아유 근데 이런 선녀 하나 있으면 뭐 세월 가는 줄 모르죠 뭐 그죠? 예, 예.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찌가 알아 그냥 여기 오빠 없고 여기 누나 없고 그래 그냥. 아유 여기 저 아저씨한테 가봐. 저기 저 아저씨 가봐. 옳지 옳지.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. 저가 내가 난 보다시피 지갑이 없는 사람이야. 뭐. 나 그러면 지닐 줄은 몰라요. 아, 그냥 주는 길에 가서 쭉쭉 줘. 어, 그래. 아이고 아이고 봐라. 이리 와. 받았으면 볼 거 없어 그냥 오는 거야. 뒤는 돌아봐서 뭐래 그냥 손에 날게. 여기 또 누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고. 아빠 엄마 어? 작은 엄마 나의 지 동생 할아버지. 어 동생도 왔어? 어 동생도 왔어? 어 나와 할아버지와 같이 나와. 나와요. 뭐 저 위로는 못해도 할아버지 일을 나와서 나 이런 참네. 얘 어쩐지 아산에 가면은 반가운 분을 만나고 효녀가 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러시다 정말로. 나오세요. 할아버지가 손자를 또 안고 이렇게 나오셨다. 아유 자 박수 주세요. 예, 오, 그러군요. 예. 그래요, 뭐,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. 아주 그냥 편히 쉬는구나, 너는. 쟤는 뭐 아직 돈을 모르니까 걱정할 거 없어. 아, 근데 손녀가 그렇게 노래 불러드릴 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. 그렇죠? 네, 그리고 이제 또, 그 여기 많은 분들 오셨는데,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. 네.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잘 자라고 태나리같이 살아가는 우리 지호 앞으로 뭐라고 할까 건강하게 잘 따르면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 그럼 할아버지 따라서 들어가. 예.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.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. 네 옳지 바이바이. 내가 돈을 안 와. 뭐 자꾸 쳐다보는 거 보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.